어, 양파 때문에 매워서 그래. 내가 해줄까? 그 표고버섯맛 조금. 며느리 산후조리도 어머니가 손수해 주셨다. 이 아들 놓고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문 밖에 못 나가겠어. 예. 어, 여자는 첫 아들 놓고 산후조리를 잘해야지 손 목 같은 게 안 아프다고 할머니가 미역국을 막 끓여가 뚝배기 벌벌 끓여가지고 막 자다가도 흔들어 3시간마다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빨래 다 해주셨어. 엄마 속옷까지. 행주도 못 자겠어. 미역국만 보면 그 생각이 난다. 종갓집 살림이 벅차긴 했어도 어머니 시집살이가 매운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어머니 맛있는 미역국. 어머니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니 미역국은 어머님 끓여야 맛있다. 그치? 케이크는 태영 씨가 준비했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 누가 안 하노?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합니다. 어, 어머니 감사해요. 힘이 그래서. 달리네. 오늘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수건 여기 있어. 생일이면 뭐 좀 조리 안 되는가? 맞는다라. 티 안 사이로. 티 안 사이로. 티 하나 사이로. 얼마 안 된다다. 내 생일에 웃지 않았어.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기는 뭐 돈 버느라고 네가 애를 얼마 먹나? 아니야. 어머님은 제 생일 잘 챙겨주셨거든. 남편이 잘 안 챙겨줘서 미워서 그렇지. 이거 주더라 이거. 리본도 안 달리는데. 리본을 하나 꼽아보면 받아줄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안에 가득 들었어. 아유. 내 안에 너 있다. 진짜. 아유, 내가 참 웃고 말지. 알았어. 저렇게 무심한 남자랑 어떻게 35년을 살았나 싶다. 이거 어머니 태희 태어나가 처음 입었던 옷이다. 태희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유, 요만했네. 맛이 맞겠나 할매 지금 입어도. 근데 아기 때 입던 옷이. 그거는 뭔지 아나 그거. 뭔데? 안 돼, 이걸 가면 엄마 일기장이라. 이렇게 잡아보자. 안 돼, 안 돼. 잡아보자. 하나만, 천면만. 아빠 글씨 보여, 읽어봐. 푸르고 신혼 때 부부가 함께 쓰던 일기장이다. 이 말썽꾸러기 갑자를 어찌하. 내가 뭐, 아니 당신 이거, 엄마 이거 못 봤어. 이 말썽꾸러기 갑자를 어찌할까. 그거는 어디서 나왔지? 난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라서 내게 아무리 추궁해도 몰라. 엄마가 신혼여행 가서 사실 아빠랑 싸웠거든. 살짝. 그래서 가는 갑다. 이거부터 엄마 것이랑. 이 새로운 나의 삶을 한층 더 고결하게 성화시켜 참되고 아름답게 키우고 싶습니다. 사려 깊은 여자로 당신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당신의 테두리 안에. 너 엄마가 아빠 따라온 거야.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 진짜 그랬는 것 같다 아마. 네 엄청난. 내가 이거 보니까 엄마가 빠졌어. 이 정도면. 그래 그렇다 치자. 어. 미안해요 정우 씨. 어? 정말 미운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만 화를 내고 말았군요. 다시는 당신 앞에서 화내지 않겠어요. 거짓말. 오글거려 못 보겠어. 오글거려가. 너도 콩깍지 씹어 다 그래 된다. 응? 너도 눈에 콩깍지 씹어 다 그래 된다. 오늘 정우 씨의 모습 더욱 그 일을 사랑하고 싶다. 정우
아버지도 저를 더욱 사랑해 주세요.